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기하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까지. 예,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마지막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등장을 했죠. 근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방금 기억하여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교정해야 될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외우고 있죠? 오늘날이라고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단어와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뭐 큰 차이가 있나? 글자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하여 외우고 있는 오늘날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문법적으로 이 시대라는 개념밖에는 담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성경에는 과거 성경은 그 표현으로 되어 있었지만 개역 개정이 된 이 새로운 번역 성경은 그 부분을 바로 잡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때 본래 의도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today, 다시 말해서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말에도 보면 에피우시오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오늘입니다. 현실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잘못 암송했던 이 시대라는 의미는 없는가? 아니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개념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날이라고만 말할 때는 하나의 개념밖에는 담질 못한다는데 이 표현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그 오늘이라는 표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어떤 근거 때문에 이 표현을 일부러 쓰셨을 겁니다. 헬라 말에 에피우시오스 그리고 아르토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이게 전부 부정 과거문으로 돼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헬라 말에는 부정 과거문이 되면 시제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말이 과거도 되고 오늘도 되고 중요한 것은 내일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여러분 그 백석대 총장이신 최갑중 교수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그분은 이 신약 쪽에 굉장히 귀한 학자이신데 이 주기도문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주기도문은 1세기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이라는 현실의 시간 개념에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즉 1세기 시대의 문화 컨셉에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이 주기도문을 이해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사용되었는가가 개념이 확확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선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질문을 할게요.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예, 저녁부터예요. 자, 그러면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쳤을 때, 자, 이제 눈을 떠서, 아침을 맞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오늘의 양식이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저녁에 할 때는 그 양식이 언제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내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네, 다시 이해가 안 되는 몇 분을 위해서 악착같이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의 시작이 돼요. 그럼 저녁에 하는 양식을 필요로 하는 기도는 내일의 양식이 됩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그 기도를 할 필요가 발생할 때는 그 필요를 구하는 양식은 언제 양식이 됩니까? 오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6일째는 갑절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6일째는 오늘의 양식도 내렸지만 갑절을 내리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일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만나가 안 내려요. 그래서 그 전날 내일의 양식까지를 갑절로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은 오늘의 양식도 되지만 무슨 양식도 됩니까? 내일의 양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오늘이라는 시제는 시제 자체가 무의미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24시간에 해당하는 오늘이라는 말도 되지만 시제를 뛰어넘어서 오는 날, 즉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양식의 구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자, 여기까지는 그 뭐 억지로라도 이해하는 척하고 알겠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현실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게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그 원형의 현장으로 한번 길을 떠나보는 수밖에 없겠죠. 16장 14절을 4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거두죠?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니까 내일 양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날마다 겪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씨 한 줌 뿌릴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이 바뀌어서 농사를 지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이제 전직 노예 출신들이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앞세우고 지금 200만 가까운 인파가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인생 군상들이 똑같이 있겠죠. 별의별 성격의 사람들, 별의별 신체적인 여건을 가진 사람들, 애어른, 노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 할 것 없이 이제 200만이 어우러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목적지는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구름기둥, 불기둥만 의지해서 불특정 시간을 쫓아가는 거예요. 만만했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하나 드렸죠. 지난 겨울 캄보디아에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그 희망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한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청년들이 미리 가 있었고 저는 이제 후발대로 가서 처음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마중을 나오셨어요. 좀 이따 남편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교무실에 일행들과 둘러앉았죠.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17년 동안 조금 넘게 겪은 일들을 풀어내시는데 그 사람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막 숨이 탁탁 막혀요. 야, 어떻게 저런 일들을 겪고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아들이 실종이 됐는데 시체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못 찾을 뻔했다가 천신만고 끝에 은혜로 찾은 겁니다. 시신이 남아 뺑소니 사고였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래서 보따리를 몇 번씩 싸고 풀었다가 싸고 풀었다 하다가 그 이방 땅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숨져간 그 아들을 못 잊어서 아들의 유지를 받들어 평소 그 아들도 선교사가 된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대요. 다시 보따리를 풀고 그 학교를 일구어 놓은 겁니다. 이제 다 이야기를 읽고 떠나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견뎌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선교사님 입에서 참 오래 남는 이야기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침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아침은 백성들에게 어떤 아침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침이라는 이 이미지는 아침이 주는 느낌은 신선하고 기대에 찬 뭔가 희망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아침이 밝았어요. 지금 앞에는 광야고 200만 가까운 인파가 아무것도 생산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라는 공간에 지금 던져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매일 아침을 맞을 때마다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절실하고 절박했어요. 어디 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었습니까? 하늘 밖에는. 어제 내렸던 그 만나가 과연 오늘도 내릴까? 그 선교사님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어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하루를 도와주실까?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유명한 아굴의 기도죠. 여러분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무슨 양식으로도 표현을 했네요.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루분의 양식. 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서 넘치고 남으면 죄짓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자라도 죄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부유한 양식의 분량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길만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붙어 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이 한 오멜은 2리터 분량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흘낏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표현 하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겠죠? 장막 밖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 목까지 거두어야 할까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못 본다고요. 그러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두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거두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거두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역사든 어떤 사회 구성원이든 이런 부류의 집단이 항상 우리 곁에 이웃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도 초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목까지를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럼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늘 이 빵의 문제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분이 계신데 아시죠? 이분은 그 군인으로도 명성이 자자하지만 이분이 쓴 그 글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그 남겼더군요. 전쟁이 마쳐진 이후에 앞으로 세계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분배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고 그 경제의 문제는 곧 정치적인 문제로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곧 나라와 나라 간에 무슨 문제로 대두될까요? 전쟁의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하나 끝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문제는 곧 신학의 문제이다. 인간의 본질의 문제라는 거죠. 이러면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뭡니까? 빵의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는 빵을 레헴이라고 합니다. 또는 라함. 이 단어에서 뿌리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레헴에서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밀하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빵은 레헴이고 밀하마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빵은 단어가 한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사실 빵의 문제예요. 그 빵 때문에 발생하는 전부 전쟁의 문제예요. 지금 세상은 타락 이후에 제일 먼저 깨진 게 뭐냐면 분배의 문제가 깨졌습니다. 지금 99대 1이에요. 최고 상위 8명의 부자가 36억 명이 갖고 있는 물질보다 많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죠. 결국 인류의 문제는 이것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예요. 저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또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은 없을까요?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약점은 없을까요? 우리는 시장경제 논리나 자본주의에 너무 신봉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넘어서 여기에 기독교의 가치의 윤리가 얹어지지 않으면 이 인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장 논리와 자본주의 논리만 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우리 일상용어로 뭐라 그러죠?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 그래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분배가 없고 나눔이 없는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굉장히 혹독한 겁니다. 그래서 99대 1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청년들의 이 빵의 문제, 즉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조금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될 초점이 뭐냐 하면 그것을 전부 개인의
약한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방대학 나와서 스펙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해서 취직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구조는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들은 더 망하게 되는 이 자본의 논리의 구조에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가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자기의 자괴감으로 누구 자꾸 흉내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우리 아까 16절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당연히 그러겠죠. 노동력이 좀 더 좋은 사람은 많이 거두었을 것이고 덜한 사람은 적게 거두었겠죠. 근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 많이 거둔 자는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이게 가능해요?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이 사회 공동체는 많이 거둔 자가, 노동력이 좋은 자가 연약한 자들에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분배를 하고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다음 절을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자, 보세요. 이 본문을. 모세는 분명히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잉여물을 주머니 차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개들 중에 이런 개 봤나요? 밥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밥그릇에 식량을 남겼어요. 그럼 그거를 개집 뒤쪽에다 이렇게 감추어 놓고 요건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그런 머리 쓰는 개 있나요? 없어요. 짐승들도 자기 현실적인 배만 딱 차면 그걸로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프리합니다. 더 이상 욕심 갖지 않아요. 인간만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딴 주머니를 잉여물을 자꾸 쌓아둡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비틀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재미있는 해학적 본문인가 하면 이 남긴 건 언제 쓰려고 남겨두었을까요? 내일 쓰려고 남겨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축적해서 궁리하여 준비해놓은 내일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결국은 남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27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날 갑절을 줬잖아요. 그건 언제적 양식을 준 겁니까? 내일 양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기어코 벌판으로 나가요. 또 안 오나.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불신이에요. 지금 무엇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 인간의 탐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 얘기를 오늘 마태 기자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다가 이런 얘기로 확대합니다. 넘겨서 25절을 보십시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뭐 하느냐? 이 말도 염려하지 말라죠. 그 다음에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주기도문 끝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를 세 군데 찍었어요. 염려는 뭐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이 정의는 뭡니까? 뭘 염려라 그래요? 왜 염려하죠? 염려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나누이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누이는 마음은 왜 나누입니까?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주시는 거 알지만 아 이것 가지고는 뭔가 찜찜해. 그래서 자기 국리를 위해 고민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는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한쪽도 국리를 갖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불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설계 자체가 주님만 바라며 그 안에 참된 안식을 찾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염려함으로 마음이 나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이게 시각으로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각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생각 좀 해라. 진짜 쳐다보라는 줄 알고 쳐다보면 새들이 뭘 봐 그래요. 자, 26절 가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누굽니까? 자,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새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창조주예요 그냥. 그런데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이방인과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은 혈통적 개념의 다른 민족을 이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왜 아버지와 등장을 해야 되느냐?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모든 존재를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숙명은 이방인의 삶의 가치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누구로 내가 누구로 만나야 됩니까? 누구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녀.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내게 변질되거나 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는 조금 형편이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였다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아저씨 됐다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늘 아버지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의 양식에 대해서 여기 양식이라는 존재 양식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겠죠. 넓은 의미는 꼭 물질적인 빵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좁은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적인 허기를 물리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양식이에요. 그 모든 존재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자녀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분을 자녀로 여기 정의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오늘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을 내가 자녀로 만나고 있나요? 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기 이제 젊은 아빠들도 많을 텐데 또 자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경우 있죠. 자녀들은 큰 것서부터
작은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아버지한테 와서 징징거리고 뭐 이것도 해달라 그러고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고. 그럼 보통 아버지들은 어떡합니까? 짜증스러워요. 넌 허구한 날 어떻게 나만 보면 달라 그러냐. 그런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나한테 오질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기분 유쾌하겠어요? 그 자녀들이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징징거리고 때를 쓰고 무슨 맡겨놓은 돈 찾는 것처럼 그럴 때 감격할 줄 아는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아버지예요. 예? 야, 얘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예? 좀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보자고요. 이게 정말입니다. 시각을 바꾸면 짜증이 즐거움이 됩니다. 네가 나를 그래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네가 내 아들 맞지. 당연히 내 앞에 나와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구하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가 갖는 속성이 뭐죠? 엄마들 하나서부터 백까지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의존이 끊어지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인류의 공익을 위한 문제까지 쉬운 기도가 절대 아닌 것이죠. 적어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는 내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약한 자들의 목까지 책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아져야 돼요. 한국교회는 어느새 은근과 맨파워는 갖게 되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한때는 교황이 왕을 임명하던 절대 권력의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교황이 이노센트 3세입니다 이제 교회 창밖을 넘어 정문으로 마차에 실려 들어오는 그 의리의리한 헌금과 금은 보화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와 같이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라는 시대는 지나갔어. 동시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시대도 지나갈 것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두 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예수님의 시선을 쫓아 모든 것을 나누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 길만이 한국교회의 실추된 아픔을 회복하고 그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미 골든타임도 놓쳤어요. 정말입니다. 이 땅에 울부짖고 일본에 전쟁 비용을 위해서 수억 달러가 쏟아져 나가는데 일본에 먹지 못해 굶주려가는 애들이 수백 명이에요.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 전쟁은 왜 하는 전쟁입니까? 빵을 위해서 한대요. 빵의 문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조금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빈 들판에 저녁 해가 질 무렵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허기에 여러 명이 앉아 있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잽싸게 주판을 두들겼습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 해도 지금 그 빵 먹일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는 누굴 가리킨 걸까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 오늘 누구를 향하는 직간접적인 명령일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다시 굶주렸지만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양식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동시에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도 무너진 엘리야를 회복하여 일으킬 때 더 기도해야 돼. 말씀 읽었어? 그러지 않았어요. 재우고 먹이고 물 먹이고 육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이 빵을 주는 순종인데 영의 빵과 육의 빵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가 또는 우리 개인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찬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요,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떡을 어떻게 주셨죠? 떼어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떼어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으깨어 자신을 부서뜨려 나누어줬다 그 말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남은 것을 나눌 수 없어요. 아픔을 감내하면서 나눌 때 진짜 나눔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가르침이 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들이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흔쾌하게 순종할 수 있는 간청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5만 명, 50만 명을 함께 먹여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